정치인의 오늘의 미국. 정치인들은 야망이 꺾여서 후보 사퇴를 하지 않습니다. 돈, 선거 자금이 떨어질 때 후보 사퇴랍니다. 민주당에 큰 돈을 기부하던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를 이기고 미국을 안정적으로 번영시킬 수 있는 다른 지도자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은 사퇴 압박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민주당 주지사들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를 포함해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내부 균열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선명합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도박사 75%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데 베팅합니다. 이탈리아 칼럼니스트도 트럼프의 당선은 푸틴을 정점에 올려놓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젊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유럽도 산다고 지적합니다. 오늘은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최저치입니다. 그래도 약 70%의 미국인은 이래저래 미국인인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는 독립기념일인 오늘 불꽃놀이가 한창일 겁니다. 50개 주 가운데서 한 군데 주만 빼고는 모두 불꽃놀이를 허용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 50억 달러를 추가로 팔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폭염에 산불까지 번져 주지사는 뷰트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 할러데이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야 이런 그 독립기념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야 오늘 뭐 군인 가족들과 어떤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독립을 축하하는 그런 그 독립기념일에 이처럼 고민을 해야지 되는 그런 날을 저는 보지 못했고요. 독립한 미국도 흔들리고 영국도 오늘 선거 치르잖아요. 조기선거 리시 수낙 그 총리가 제안한 그 같은 영국과 미국 오늘 정말 복잡한 그런 날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안 한다 입장입니다. 내일 이제 그 인터뷰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안 한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완고하다고 옆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론은 파악을 하고 있다. Maybe 지금까지라면은 여론을 파악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바이든 대통령 귀에 한 3년 반 동안 어떠한 그 커튼볼 같은 것이 씌워졌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그가 또 재선에 나가서 4년 더 임무 완수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온통 나라가 다 들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거세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뭐 뉴욕타임스에 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며칠 안에 수습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고 뭐 측근에게 말했다고 하니까 또 백악관 대변인이 그런 일은 없었다 하고 부인을 하던데 기본적으로는 토론 직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았답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백악관에서 보기에도 측근이 보기에도 그 90분의 토론은 정말 이상했었다 하는 거죠. 하니까 검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분열 쪽으로 가고 있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아니 90분 토론 한 번으로 어떻게 3년 반을 평가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다면은 당장 기자회견을 한다던가 아니면 당장 라이브로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던가 했어야지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인데 지금 거의 일주일을 묵혔다가 이제 와서 이제 내일 인터뷰를 한다 이런 발표를 하고 하니까 이게 뭐 별로 클리어하게 뭐 확인되고 명확하게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는 ABC 방송의 인터뷰도 며칠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방영이 조금 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This Week ABC에서 거기서 이제 풀리 방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너무 급하다 싶어서 내일 시간을 프라임 타임이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면은
ABC 시간으로, 아니 동부 시간으로는 8시이기 때문에 프라임 타임에 특집으로 그냥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로 인터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 큰 뭐 사람들의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ABC 방송에서는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녹화를 해서 그걸 이제 오후 5시에 오전 중에 녹화를 하겠죠. 5시에 방영을 하면서 트랜스크립은 전부 내보내겠다 했는데 누가 일반인들이 어느 여러분께서 그 몇십 분 동안의 방송 분량을 다 트랜스크립으로 읽겠습니까? 편집본만 살짝살짝 보는 거죠. 몇십 분 저도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지만 한 시간 내내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다 트랜스크립으로 누군가가 읽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 또 며칠이 지나서야 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주지사들을 만나서 나는 안 나간다. 끝까지 가서 트럼프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아무도 밀어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나가라고 밀어내진 않지만 나가시라고 품위 있게 퇴장하시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기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질 바이든 여사도 미시건주에 이제 새로운 캠페인 오피스를 문을 열었답니다. 거기 가서 민주당 사람들 안심시키고 그렇지만 밖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We love you.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3년 동안 많은 일을 했었던 것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나 주십시오 하는 피켓을 든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 의장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델라웨어에 가서 딱 책임을 짓고 있는 그 존 오말리 딜런 공동 그 캠페인 의장이 얘기하기를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우리들보다 건강이 더 좋다. 아, 그 말을 지금 누가 믿습니까? 토론 직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눈으로 본 게 있는데 눈으로 본 것을 당신들이 눈으로 보고 당신들이 귀로 들은 것을 믿지 마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도대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본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반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그 건강이나 이런 노화에 대해서 숨겨왔었던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 저지선을 넘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럼 어제 주지사들 미팅은 어땠는가? 주지사들 뭐 민주당 주지사들 뭐 20명 조금 넘죠? 다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뭐 캐시 호철이라든가 뉴욕의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대체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메릴랜드의 웨스트 무어 뭐 최근에 당선된 그런 주지사라든가 팀 월즈 세 명 미네소타 조금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는 뭐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따로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우리를 지켰는데 트럼프에게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이든을 지킬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지사 미팅에서도 메인 주의 자넷 밀스 주지사는 유권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의 또 다른 라울 그리헬버라는 주 하원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떠나셔야지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후보로 남아있다면 저는 아마 11월 달에 대통령을 아마가 아니라 대통령을 찍겠습니다. 그러나 떠나십시오. 문제는 무당파잖아요. 민주당이야 찍겠지. 민주당이 그럼 바이든이 그대로 있는데 트럼프에게 찍겠습니까? 바이든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애리조나나 아니면 텍사스주의 로이드 독의 두 의원만 분명하게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두 사람만 나가십시오 하냐면 대통령 지금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간 당에서 미움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도저히 출마도 할 수 없게 되고 후원자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때 엄청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막 하니까 내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정말 대망신 아니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지 못한 거죠.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똑같이 그러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무슨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의원 숫자를 뭐 99% 이상을 확보를 했으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그런 대통령에게 나가십시오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번에 안 나가고 아직 나이들도 젊고 하니까 뭐 케빈 뉴섬도 마찬가지예요. 2028년을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아무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선 지금까지 단 두 번 뭐 린든 비 잔슨을 포함을 해서 재선을 포기를 했는데 그렇게 재선을 포기하고 나서 그 당이 당선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또 정치인으로서는 계산을 해야지 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중요한 신문 보스턴 글로브도 정말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정치 1번지 케네디 가문의 그런 지역이죠. 대통령에게 물러나시라.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를 트럼프보다 더 많이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투표에 안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하는 이제 그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거물들도 속으로는 지금 겉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닌데 지금 산불 시즌이잖아요. 산불로 말하자면 그냥 작은 불이 나서 확 꺼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번져서 진화가 굉장히 조금만 더 시간을 놓치면 진화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 지금 그 민주당으로서는 딱 그 상태입니다. 며칠 동안 칼럼니스트로 시작을 해서 신문이 압박을 했지만 이게 안 되고 민주당 전략가들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전략가들은 민주당에서 돈 받고 선거 지원받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치인들은 일부만 움직이고 있고 바이든 측이 그 사이에 열심히 아니야 괜찮아 한 번의 토론에 나쁜 배드나잇이었어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실패를 했고 그리고 여전히 여독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보지 않았었어요. 파리에서 노르만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있었던 때가 언젠가 12일 지났더군요. 토론 밤과 유럽을 방문한 그 날짜가 12일이면 일주일하고도 닷새 충분히 쉬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엿새는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 준비만 했고 그런 근데 나쁜 밤이었어 하는 노력은 전혀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전문적으로 배팅하는 사람들. 바이든이 사퇴할까? 사퇴하지 않을까? 이틀 전에 25%가 사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어제는 배팅하는 사람들은 75%가 바이든 사퇴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어떻게 사퇴하느냐,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 방법, 그리고 그 이후를 생각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와 돈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은 민주당 정치인 두 명이 했지만 애리조나와 텍사스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들이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건 여론과 돈. 이것 때문에 우선 여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도 희망을 갖는 것은 여론. 유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그거잖아요. 유권자들은 미국 사람들은 바보로 대우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백악관이 아무리 배드나잇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보러 보고 듣는 것을 그걸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믿지 말고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이런 기질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바보 대우받는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아무리 대한 사실, 매드나잇 하루였어, 딱 하룻밤이었어. 이걸 제시를 해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상식에 의해서 본인이 보고 들은 상식, 경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당파들에게 그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공화당을 제외하고, 공화당은 지금 눈에 사랑의 콩깍지 아니면 본인들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민주당이나 무당파는 절대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용납하지 못하는 게 그거 듣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72%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이건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잖아요. 3주일 전에 65%에서 72%로 CBS 같은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같은 의심은 새로운 건 아니었죠. 2022년도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지난 2년 전에도 민주당 사람들의 뭐 불과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이 재선에 나가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항상 그 이유는 나이입니다. 뭐 경제가 어떻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거 경제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데이터들. 이건 극복할 수 있지만 나이는 극복할 수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잡는 게 아니라 나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서 27% 정도만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4년 동안 대통령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영국의 유가브가 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일 전보다 트럼프 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뉴욕, 어제 그 뉴욕타임즈하고 시에나 칼리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6%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전에는 토론 전에는 3% 포인트였는데 그게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 격차가. 그래서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건강하다. 뭐 공동 선거 대책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보다 건강하다고 하니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쨌든 그 허구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무슨 뭐 대안 사실을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해서 내 취임식장에 뭐 버락 오바마 취임식장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와서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대안 사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그런 대안 사실이 싫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에 나가야지 된다 해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 측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안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허약하게 보이는 대통령을 허약하지 않다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 누가 믿습니까? 기부자도 흔들고 민주당의 공직자도 지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종의 패위나 마찬가지죠. 다 예비선거에서 이긴 사람을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에게 해가 되는 것 누가 모르는 것 아니죠. 당연히 새로운 후보자는 선거 자금 새로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게 카멜라 해리스와 다른 새로운 후보가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있으면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고요. 바이든이 뭐 사퇴하지 않으면 뭐 공화당 상원도 좋고 트럼프도 좋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새 후보가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maybe 이것도 몰라요. 갑자기 어머 그래? 바이든 모은 돈을 다쓸 수가 없다고 새 후보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적으로 새뭐 어떠한 선거 기금을 모아줄지 아니면 투표율을 모아줄지 그건 또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바이든을 교체함으로써 분열된다, 돈 모으는 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교체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젊은 후보를 누가 나와도 본인보다 젊은 후보를 얻는다는 이런 건 있죠. 물론 또 다른 위험은 검증되지 않은 후보다. 이런 것들도 있기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끌려나가기 전에 우아하게 그 권위를 그 포기하는 것,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려면은 또 여론은 이미 받쳐줬고, 돈이잖아요.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 이 사람은 가장 큰 민주당 기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 결국은 이 사람이 트럼프를 이기고 우리를 안전하고 번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민주당 지도자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른 부자, 그 기부자들도 바이든이 그 사퇴를 해야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지 않을 땐 나중에 또 그리고 당선되면은 본인들 돈 아까운 돈 이상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아직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랬더니요. 제임스 카빌이라는 하나도 이런 어떤 그빚 같은 게 없는 정치인이나 백악관이나 제임스 카빌 그빌 클린턴을 만든 제임스 카빌이 얘기하기를 기부자들에게 당신들 지금 공개적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돈을 안 주겠다고 선언을 하셔야지 됩니다. 72%가 바이든이 후보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런데 72%가 원치 않는 것을 해서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72%가
그 원하는 것은 후보 사퇴잖아요. 그 72%가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익 집단이지. 그러므로 지금 돈 많은 기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부하는 것을 끊지 않으면 내가 내 전화번호에서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끊어버릴 겁니다. 차단해버릴 겁니다. 이 제임스 카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은 정치적인 야망이 꺾여서 도중 하차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끊길 때 도중 하차를 합니다. 잠시 뒤에 오늘 독립기념일이니까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요? 아, 저는 좋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도 전해드리고 오늘은 이탈리아의 비교적 새로 생긴 신문인데 세계의 많은 언론에서는 주목하는 신문. 그곳에 본인의 이제 블로그란을 갖고 있어요. 그런 그 블로그를 하는 칼럼니스트, 경제 전문가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경제를 공부한 그런 사람이 미국의 이 대선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이탈리아를 위해서 쓴 칼럼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들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가장 이제 평이하죠. 5명 가운데 2명, 한 41%. 아, 제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한 번이 아닙니다. 매우 매우, 대단히 대단히, extremely, 자랑스럽습니다. 41%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근데 한 지난 5년 동안 계속 뭐 한 38%에서 43%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거든요. 그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는 역시 지난 몇 년과 비슷하게 제가 미국 사람이라는 게 대단히 이번엔 한 번입니다. Very 한 번. Extremely 41%. Very 자랑스럽다. 26%. 합치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67%나 되네요. 거의 70% 정도 되네요. 2018년 이후의 그 수치와 조금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2020년이 최저였대요. 63%. 2020년이 어떤 해였던가요?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일어났지만 2020년 초에 1월 말부터 이제 코비드-19이 시작됐죠. 그때 막 미국이란 나라가 그 마스크를 구할 수도 없고 마스크 한 개에 굉장히 비싸고 했잖아요. 야, 이게 나라인가 하고 대통령은 당시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무슨 국방법인가 뭐 이런 그 전쟁에 관한 전쟁 시에 그런 법을 발효를 해서 3M 우리 스카치 테이프도 만들고 하는 그런 데다가 빨리 만들어라 마스크 뭐 이런 그 명령도 내리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장 낮았던 때입니다. 그리고는 2001년부터 2017년 코비드 이제 직전이죠. 그 사이에 그럼 18년 동안 75%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extremely or very proud of my country, 그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75% 이상인데 지금은 67%니까 그러니까는 많이 낮아지기는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단히 매우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뭐 미국 사람이라는 거 어느 정도는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18%, 또 나머지 10%도 약간 자랑스럽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비율은 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저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이신 분들 어디나 100%에서 이 정도는 나오니까 네,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이것도 당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태극기 부대가 있지만 미국에도 성조기 부대가 있습니다. 그 성조기 부대는 연방 대법관이든 일반인이든 저기 아주 산골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태극기 부대, 성조기 부대는 주로 공화당이 많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해서 공화당원의 59%가 extremely 이렇게 미국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 하면 전체적인 41%에 비해서 엄청 높은 거죠. 민주당은 34%, 전체 평균 41%보다 낮죠. 무당파가 36%.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하는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국가에 대한 자랑, 자존심 차이는 59대 33에 25%포인트나 차이 나네요. 대단하네요. 네, 아무튼 어쨌든 거의 70%는 미국 사람이라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가장 역사상 이게 최저인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저라도 어쨌든 3분의 2 정도는 미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얘기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갤럽이 6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그럼 미국 사람이라는 게 좀 자랑스러웠습니다요. 언제일까요? 아주 해피할 때요? 아닙니다. 가족사와 똑같습니다. 뭉칠 때는요. 9.11 테러 직후. 딱 테러가 나니까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해였잖아요.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했었던 일이 물론 부통령이라는 그런 빅체니가 있었지만 바로 전 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빌 클린턴. 아주 뭐 아버지를 눌렀다고 엄청나게 거의 뭐 원수 비슷했잖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물어보고 다 같이 뭉치는 그땐 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애국심이죠. 그건 진정한. 그때가 이제 제일 미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는 게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서 왜 내려가기 시작했을까요? 2015년부터 막 그때 이제 러시아가 뭐 오바마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하는 걸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나가 들썩들썩 하면서 2016년도에 캠페인이 엄청 났었고 2017년도에 선거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는 막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해도 돼. 뭐 어디 나의 저그 적은 어디 뭐 뉴욕의 맨하탄에서 뭐 밟아 죽이고 해도 내가 무슨 뭐 변호사 비용 대줄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거칠어지면서 KKK단이 막 거리로 나오고 KKK단도 뭐 좋은 거 있어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악을 믿는지 성선을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악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인간이 약간의 위선은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 위선이 말로서 행동으로서 나와서 선으로 바뀌는 때도 있는데 괜찮아. 악한 거, 이기적인 것은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미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소설책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다가 말씀 안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악하고 이런 것을 내놓고 행동하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닌 게 된 거죠. 2018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젠 무서워졌어 미국. 그런 미국이 전부 다 자랑스러울 리는 없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탈리아의 신문인데 뭐 최근에 한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신문인데요. Il Fatidiano. 이게 이제 그 The Daily Fact랍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데일리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에서 빌 조조 가우론스키라는 그런 이제 그 칼럼니스트라기보다 이분은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일을 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그 정부에서 뭐 경제 자문 같은 것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푸틴이 성공하는 정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민주주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두 가지 위기에 있다. 하나는 국내, 하나는 국외.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관돼서 그렇다 하는 얘기거든요. 진원지, 진앙지 자체도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 이탈리아의 경제 전문가가 보기에 그 패배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뭐 패배한 게 한두 번입니까? 공화당이 대통령인 때도 있고 민주당이 대통령인 때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질 때는 승리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아주 특별한 그냥 평범한 보통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파시스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그 이탈리아의 신문에 파시스트적인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더 뭐 좀 친근하지 않아요? 그쪽이 그건 진앙지니까. 그래서 위험한 파시스트 성향이 있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도 그가 지명을 한 그 일부 세 명의 연방 대법관들은 며칠 전에 판결을 내린 것을 보아도 트럼프에게 가능하면 모든 안전한 장치를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미국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패배할 경우 당연히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패배하면 당연히 나 진 거 아니야. 이거 부정선거야? 라고 이 의의를 제기를 할 거고, 그게 또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은 그동안에 시간도 걸리고 또 국가는 더 분열돼서 뭐 전체적인 자부심은 더 낮아지겠죠. 연방 대법원? 누구의 대법원이요? 지금 트럼프의 대법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를 해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파시스트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도의 그 민주주의 그 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M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MT 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이번에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거짓으로 가득 채웠는데, 이거는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공격하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를 하면 모든 기관을 이용을 해서 복수를 할 것이다. 뭐 선언도 했고요. 완전히 수문을 열고 모든 걸 내 입맛에 맞게 정치화한다 하고 공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얘기죠. 이게 국내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제는 연관성이 분명해지죠. 점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일부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그 군사적인 통제권까지 가졌습니다. 프리고진이라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군인들이 국방부가 막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을 때 잔혹하게 용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싸우는 그 용병 프리고진이 하는 그 용병을 와그너 보내서 이겼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프리고진이 푸틴에게 약간의 반항의 모습을 보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옆 나라 대통령과 사부사부사부사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협상을 한 뒤에 협상을 지키지 않고 제거해버렸어요. 제거했다고 믿죠, 다 푸틴이. 그 용병 대장인 프리고즈니, 예브게니 프리고즈니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독재자를 도와서 뭔가 반항적인 모습이 보이면 다 진압을 해버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군사적인 힘을 이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통제권이죠. 갖고 있고, 서방 세계는 사이버 공격, 인플라 공격 같은 거 표적으로 사례도 하고 선거 과정을 조작을 하고 그런 푸틴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푸틴 성공의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어제 그 러시아의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것과 이제 조금 뭐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푸틴이 되는 것보다, 아니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러시아로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제적인 위기가 지난번 첫 번째 임기 때 시작이 됐고 이번에 거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에 대해서 애모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4년 전에도 안 했고 8년 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미국 우선이다. 이게 약간 그 공화당의 그런 흐르는 게 있어요. 독재자들을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다르긴 하지만 뭐 기독교 바탕이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독재자들을 좋아하는 건 뭐 라틴 아메리카 독재자 좋아하고 어느 나라 독재자 좋아하는 건 공화당에서는 공산주의 싫어한다고 좋아했고 과거에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서 이 공화당에서도 또 트럼프의 우리만 먼저 미국 우선이라는 고립주의를 또 좋아할 수도 있고 해서 외부적으로도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푸틴의 식민지가 될 나라는 늘어날 것이고 또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군사적으로 준비가 안 된 나라는 러시아 앞에 홀로 서 있어야지 된다. 미국이 책임이 있죠.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어차피 개입을 했고, 개입을 한 그 이후에는 국제기구를 많이 만들고 군사동맹 나토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국이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라라고 계속 해왔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해주기도 하고 해줬기 때문에 미국은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강대국의 슈퍼파워를 가졌던 것이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그런 것 없어지고 유럽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러시아의 싸늘한 바람을 맞이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내에서나 아니면 유럽에서나 이렇게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불신 같은 것이요. 이게 젊은이들의 불만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컬럼니스트는.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네.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뭐 우리 집도 살 수 없잖아. 집도 살 수 없죠. 부자만 계속 세금 감면이 되는데. 기업만 세금 감면이 되는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진보죠. 그럼 공화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기업이 살아야 부자가 살아야 그 돈 갖고 투자해서 당신들이 봉급받을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트리클 다운이 언제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트리클 다운 부자가 광에서 인심난다는 것은 이제는 수십 년 동안 통하지 않습니다. 광에 돈이 쌓이면 그 돈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해서 본인만 부자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의 주장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 믿음을 젊은이들도 회복하게 하려면은 엘리트들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공간을 남겨둬야 된다. 나이 든 사람 물러가라 얘기예요. 이분 얘기는.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패배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후보를 데려다 놔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 정도 앞선다. 바이든과 미국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남겨줘야지 된다는 책임의식을 느끼라.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바이든에게 물러나라 말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내줘야. 이름을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 이탈리아의 신문은 The Daily Fact라고 하는 Ilfa Tidiano 그리고 이 경제 전문가 말씀 안 드린 것 같네요. 피에르 조르조 가우론스키. 피에르 조르조 가우론스키라는 분이 이렇게 아니 미국의 이 대선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아마존 주식을 갖고 계신 한국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지금은 명예회장이죠. 아마존 주식 50억 달러를 추가로 팔 예정이죠. 2,500만 주를 팔 예정이랍니다. 수요일에 아마존이 이제 또 최대치 값을 쳤고 그런데 원래 2월 달에 이 제프 베조스가 85억 달러 정도를 팔 것이다 하고 이미 발표를 해놨었죠. 202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주식을 파는 건데 지금도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아마존이 올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한 30% 정도는 올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요즘은 all about 오른다 하면 거의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어서요. 인공지능 뭐 이런 사업 등등 해서 뭐 컴퓨팅 뭐 사업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로 아마존도 많이 올랐는데 해서 처음으로 그 회사 가치가 2조 달러 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못 따라가죠. 반 정도 더 해야지 따라가네요. 그 사이에 또 그 회사들은 더 커지겠죠. 3조 달러가 넘으니까. 제프 베조스가 2021년도에 CEO에서 물러나서 이제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고 최대 주주인데 인터넷이요. 1994년도에는 초기였었죠. 그 초기에 워싱턴주의 벨뷰 한국분들도 살고 계시는 한 그 그라지에서 뭐 실리콘밸리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라지에서 이렇게 창업을 한 사람들이 무척 많잖아요. 아마존을 만들어서 그때는 뭐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자책 그런 컬렉션을 자랑하는 그 스토어로 북스토어로 해서 나중에는 뭐 직접 뭐 사람들이 걸어가는 스토어도 만들었다가 지금은 뭐 홀푸드 음식도 팔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가운데 하나로 지금 커 있잖아요. 게다 되고 일론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그 블루 오리진을 만들어서 뭐 우주 그 가장자리까지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순자산이 뭐 2140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그런데 이제 제프 베조스가 주식을 이렇게 뭐 50억 달러 어치를 팔던 얼마를 팔던 그러면 아마존 뭐 팔리니까
값이 많이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실제로 보통 이제 누군가가 많이 팔면은 가격이 내려가긴 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 모든 건 이유 아닌가요? 언제 누가 어느 정도의 주식을 팔았는가? 뭐, maybe,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서, 이렇게 팔았다고 할 땐 주식값 엄청,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아직도 뭐 최대 그 주주고 설립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돈 그렇게 잘 안 쓰는 사람인데 뭐 기부한다고 그 기부할 돈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를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간단히 말씀드리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이번 주 아니라도 결정을 해서 사퇴를 하고 나면 지금 돈이 많이 있잖아요. 캐쉬가 있는데 그 캐쉬를 어떻게 할 건가? 캐쉬가 한 9,100만 달러 정도 된대요. 만약에 카멜라 헤리스가 자신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면 그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금을 모금할 때 바이든 해리스 캠프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봤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라면 이 돈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돈 뭐 몇천 달러 몇천 달러 있잖아요. 그런 것만 줄 수가 있고 바이든 맘입니다. 바이든이 이게 정치행동위원회 슈퍼팩에 주든가 아니면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주든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슈퍼팩이나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후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슈퍼팩, 정치행동위원회는 텔레비전 광고 같은 것을 앞으로 많이 해야지 되는데 후보 개인이 광고를 할 때와 슈퍼팩이라는 정치행동위원회가 광고를 낼 때 광고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러나 민주당의 뭐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그 후보들에게 도울 수는 있겠죠. 대신에 새로 후보에 나가는 사람, 카멜라 해리스는 지지도는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돈을 다 갖고 시작하는 거고 다른 후보들은 본인들이 돈을 모아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도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리노이 주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억만장자니까 그런 것에서는 조금 이제 자유로울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 대통령 선거 후보에 뭐 3,300달러 선거 자금법으로 그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조차도 5,000달러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낮아도 카멜라 해리스로 가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새롭게 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니까 바이든이 있었을 때와 빠진다고 할 때의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뭐 한 2% 정도밖에 안 빠져요.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선 또 이긴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다 이런 것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데빈 뉴섬 주지사가 북가주고 탐슨 산불에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고 뷰트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프레즈노까지는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프레즈노에서 북쪽으로 70마일 정도 떨어진 오로빌이라는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났고요. 이 오로빌이 파라다이스라고 이름 자체가 파라다이스인데 산불로 몇 년 전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기서 한 2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랍니다. 지금 뭐 한 3,500에이커 이상이 불탔고 구조물도 많이 무너졌고요. 최소한 뭐 그쪽 시골 지역이니까 인구가 많진 않겠죠. 2만 8천 명 이상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극심한 폭염과 산불 뭐 그쪽 지역 지금 100도도 당연히 넘는다고 하고요. 산불 때문에 더 더울 테고 뭐 며칠 사이에 118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고 북가주 산불은 그렇고요. 또 그 데스밸리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덥잖아요. 아주 계속 이 고온을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런 때 오늘이 독립기념일이라서 그쪽 지역에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죽을 터뜨리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걸 굉장히 지금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서 맡고 있고요. 산불 시즌이 이제 시작이 돼서 10월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1996년부터 2021년 그럼 몇 년인가요? 24년인가요? 그때 여름에 여름이면 매년 산불이 있어서 불이 나고 무언가 죽어가고 그리고 그 죽어간 바탕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하는 순환이 있는데 누군가 방화가 아니라면 그런 24년 동안 불탄 지역이 그 이전에 24년 동안 불탄 지역보다 5배가 증가했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 가뭄, 폭염 이런 그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 마지막 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10에이커 이상을 태운 그 산불이 24건이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보니까 그 여자친구네 집에 온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심각하다는 거는 들어서 아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미 전역에서 불꽃놀이가 엄청 많이 있을 텐데 불꽃놀이에 대해서 49개 주에서는 제한은 있지만 주도 그렇고 카운티, 로컬 정부에 따라서 다르죠. 허용은 합니다. 폭죽이 됐건 아니면 무슨 뭐 헬리콥터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뭐 폭죽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화약의 함량이 한 50mg 그 이하이면은 허용을 하는데 49개 주에서 허용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제가요 일에서 이 챗GPT 같은 것을 안 믿고 스스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매사추세츠는 왜 궁금해서 매사추세츠는 왜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까? 아 이거는 맞췄어요. 챗GPT가 왜 허용하지 않는가? 어디에서는 뭐 2차 대전, 1차 대전, 전쟁 때문에 하고 설명이 없는 거예요. 아 왜 전쟁 때문이라고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이번에는 맞췄어요. 전쟁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 그거 제가 또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어디선 분명히 전쟁 때문 이라고 하는데 전쟁 때문이 아니라 위험해서 그런다 하는데 아 확인했습니다. 제가 위험해서가 맞습니다. 이 매사추세츠의 그 주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매사추세츠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전문가들 있죠. 일반인에게는 허용하지 않지만 전문가 폭죽 터뜨리는 것은 허용을 한다. 그 혹시 불꽃놀이 보시더라도요. 거리 좀 두시고 그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라면 다 설명서 잘 읽고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